오늘은 저는 이렇게 식물은 빛을 어떻게 볼까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을 본다라는 걸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식물은 우리가 보기에도 뭐 별로 눈이 없죠. 과연 이 식물은 빛을 볼 수 있을까? 과연 보기는 보는 것일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낭콩이 땅속에 이렇게 심어두면은 싹이 터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강낭콩은 싹이 터서 왜 밑으로 안 가버리고 위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건, 자 보십시오. 이 강낭콩이 싹이 터서 잎사귀가 이 안에서 펼쳐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얘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염없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땅을 뚫고 나오자마자 곧장 떡잎을 펴고 녹색으로 바뀌면서 잎사귀가 커집니다. 마치 이 떡잎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밖에 빛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식물이 빛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믿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조그만 동영상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이 식물이고요. 이쪽이 창문입니다. 자, 낮이 돼서 비가 오면 보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아마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많이 이렇게 보셨을 만한 광경인데요. 식물을 창가에 두면은 이 식물은 마치 좀 정말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늘 창가 쪽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건 식물이 빛을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식물이 빛을 보고 있다라는 걸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싹이 트고 나서 식물을 이렇게 암실에서 키웠을 때하고 이렇게 빛이 있을 때 키웠을 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빛이 없을 때 자란 식물은 여러분이 콩나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빛이 없을 때 식물을 키운 거고요. 이게 빛이 있을 때 키운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우선 떡잎을 보시면은 떡잎이 빛이 없을 때는 아주 작고 노랗고 떡잎들이 딱 닫혀 있죠. 그에 비해서 빛이 있을 때는 떡잎이 이렇게 좀 커지고요. 녹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줄기를 보시면 이 떡잎 아래에 있는 이 줄기를 보시면은 빛이 없을 때는 굉장히 길게 자라고요. 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짧게 자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빛이 없을 때 이렇게 줄기가 길게 자라는 건 생각을 해보시면은 식물이 이렇게 빛이 없을 때는 딱 씨가 싹이 터서 흙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싹이 텄을 때 빨리 빛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왕버드나무는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커다랗게 펼치면서 빛을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빛을 보려고 할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생물체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고요. 그걸 사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칠엽수 나무가 있는데요. 이 칠엽수 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것들은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를 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엽록체라는 작은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약간 이 박테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엽록체 안에는 이렇게 뜰라코이드라는 이렇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단백질이 포함된 막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하는 스트로마라는 리전이 이렇게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광합성을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광합성은 먼저 빛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앞서 말했던 그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 및 색소들에 의해서 빛을 흡수를 합니다. 빛을 흡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포획을 했다,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물을 산소로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ATP하고 NADPH라는 그 물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TP와 NADPH를 사용을 해서 켈빈 회로를 통해서 켈빈 회로가 이산화탄소를 이 탄수화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이 탄수화물을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식물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둔 탄수화물을 강탈을 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뭐 이렇게 사소한 지식인데요.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사실 광합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약 1년에 3,000 엑사줄 정도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엑사줄이 엑사라는 말은 10의 18승을 말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인류가 1년에 전체 사용한 에너지 양이 약 560 엑사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광합성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물질은 이렇게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광합성 색소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이 복잡하게 생긴 이 화합물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이런 화합물이 광합성 색소고요. 이 화합물들이 빛이 들어오면 사실 빛이라면 이전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빛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포톤 이렇게 조그만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포톤을 얘가 흡수를 하고요. 그러면 그 포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리저리 전달을 해서 결국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어떤 특정 색소나 특정 물질은 우리가 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특정 색소나 이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를 한다면 아마 까맣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과 카로틴도 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는데요. 파장의 빛을 보면은 이 클로로필은 대충 청색 쪽하고 그 다음에 적색, 빨간색 쪽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X축은 파장이고요. 이건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 쪽과 빨간색을 주로 이렇게 광합성 색소들이 흡수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파란색 쪽 빛과 빨간색 쪽 빛을 흡수를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광합성을 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건 여기 이 녹색 빛을 거의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한 빛을 우리가 녹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연구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식물은 세 가지 종류의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빛은 광합성에 필요한 파란색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 빨간색 빛을 보고요. 그것 외에 식물이 보는 빛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외선을 봅니다. 우리는 사실 자외선을 못 보는데요. 식물은 이 자외선을 보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식물이 자외선을 봐야 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해요. 우리가 여름철에 밖에 나갈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선크림부터 바르죠. 선크림. 그렇죠? 근데 식물은 하루 종일 그 땡볕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자외선이 우리 DNA를 파괴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식물도 당연히 DNA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외선이 하루 종일 있는데 파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은 자외선이 수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마치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듯이 얘는 뭔가 선크림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자외선, 청색, 적색 그리고 원적색을 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생체 분자의 흡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흡수된 빛 에너지가
뭐 열로 발산되거나 형광으로 발산되지 않고 이 생체 분자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 그다음에 구조가 바뀌었다고 또 이제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구조가 바뀐 후에는 이 구조가 바뀐 생체 분자가 반드시 뭔가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특정 생화학적 변화가 예를 들어서 사람 눈의 경우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온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 같은 방법으로 일이 일어나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체 분자에 흡수돼야 되고 흡수된 분자가 생체 분자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구조가 바뀐 생체 분자가 뭔가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이렇게 빛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 생체 분자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단백질을 광수용체라고 합니다. 광수용체는 대부분의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식물이 빛을 본다라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식물도 뭔가 이런 광수용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보려면은 이렇게 로돕신이라는 광수용체, 옵신이 광수용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식물도 뭔가 광수용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빛을 인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외선, 청색, 적색인데 지금까지 연구를 쭉 종합해 보면은 식물은 광수용체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쪽은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색은 세 가지가 있는데 크립토크롬, 포토트로핀, 자이드루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쪽은 뭐 영어로는 UVRH라고 그러는데요. 자외선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광성, 이렇게 식물이 빛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굽어자라는 때 관여되는 광수용체는 포토트로핀입니다. 이거는 파이토크롬 단백질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X선 회절 방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찾았는데요. 파이토크롬은 이렇게 PR 상태에 있다가 얘가 적색광을 받으면 얘 구조가 살짝 바뀌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구조가 살짝 바뀌어서 파이토크롬이 이렇게 살짝 형태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뀐 형태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뭐 전사 조절 단백질을 조절한다거나 뭐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싹을 트게 만든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엽록체를 발달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 보시면은 이 파이토크롬은 빛에 의해서 이렇게 온 되거나 오프 되는 스위치예요. 그러냐면 자,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을 주면은 PFR로 이렇게 딱 턴온 돼요. 딱 액티브해지고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원적색광을 주면 PR로 싹 바뀌어 버리면서 오프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우리가 마치 스위치를 턴온 시켰다가 턴오프 시켰다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다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광수용체가 빛을 흡수해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생화학적 기능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파이토크롬을 통해서 옆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를 알아내고 만약에 다른 식물이 있다 그러면은 재빨리 이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식물 키우거나 그러면 빛이 약하면 어때요? 식물들이 굉장히 길게 자라죠. 굉장히 약하게 자라는 게 이 식물은 여기는 지금 빛이 부족하다. 뭔가 길게 자라다 보면은 빛이 많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엄지 도피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식물도 사람처럼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빛을 보고 그 빛을 그 눈을 사용을 해서 광수용체를 사용해서 옆에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